네, 반갑습니다. 네, 이태입니다. 네, 오늘은 샤오미 드리미 V11 네, 요거를 제가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장단점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흡입력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침구 청소기 테스트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한번 이제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수 있게끔 제가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요. 따로 리뷰를 했던 샤오미 스팀 청소기도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이시는 게 복실이 사료인데 알갱이가 꽤 큰 네, 사료이고요. 두 번째 보이시는 게 이제 라면 부스러기. 네.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라면 부스러기는 크기를 좀 다양하게 부셔놨어요. 네, 그래서 과연 저게 큰 것도 흡입이 될까? 네, 그렇게 실험을 한번 해볼 거고, 세 번째 흡입할 게 이제 라면 스프예요. 네, 그래서 가루 같은 것도 잘 흡입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 2단, 3단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할 건데, 과연 1단에서도 다 빨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제 예상은 3단에서는 아마 다 빨아들일 것 같은데, 네,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 1단에서 뭐 거의 네, 지금 실험을 해봤는데요. 1단에서 이제 거의 다 빨아들이긴 했는데 부스러기가 좀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2단으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고요. 저 큰 거는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다시 실험 세팅해서 2단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입니다. 지금 브러쉬가 막혀서 지금 흡입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1단에서 그 흡입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는 게 지금 이게 브러쉬에 그 큰 라면 부스러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3단으로 한번 제가 요거 나머지 청소해 볼게요. 3단입니다. 지금 3단으로 청소하는데 여기 구멍이 막혔다고 LED가 지금 표시를 해주네요. 네. 다시 한번 3단으로 흡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침구 청소 키트를 부착을 해서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테스트를 다 끝냈는데요. V10을 지금 한 달 동안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낀 게 어떤 분들은 30만 원인데 이게 가성비가 좋을 수 있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샤오미 미지아 무선 청소기가 약 한 10만 원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 그 10만 원 정도 가격이 오른, 그러니까 오른 값을 하냐, 가격이 오른 정도는 값을 하는구나, 네, 그렇게 느꼈거든요. 큰 알갱이가 걸리면 어디에 큰 알갱이가 걸린지, 걸려 있는지 여기 LED를 통해서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브러쉬를 청소를 해야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LED에 브러쉬 청소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너무 편했고요. 큰 알갱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빼서 나머지 가루나 작은 알갱이들만 청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은 알갱이나 그런 가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흡입력이 100%, 네, 100% 흡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털었을 때도 다시 튀어나오지 않는, 네, 그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이제 그 이전 샤오미 제품들이나 뭐 다이슨 제품들도 제가 리뷰를 찾아보니까 알갱이 같은 것들이 흡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흔들면 다시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얘는 그런 거는 없었다는 거. 물론 이제 큰 알갱이가 걸려 있을 때, 여기에 걸려 있을 때는 흡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튀어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침구 청소기를 사용을 했을 때는 침대 청소를 제가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제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여기에 쌓이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침구 청소가 되고 있구나. 네, 그리고 뭐 진드기 같은 거 다 빨아들이겠죠. 네. 제가 뭐 단점을 막 지금 머리 써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찾기가 좀 힘든 게 10만원 더 가격이 인상됐어도 이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V10보다는 이거 V11 최신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LED로 해서 내가 지금 배터리 잔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언제 충전을 해야 되고 언제 꺼지고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고 이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계속 작동이 된다는 거. 이전 제품 같은 경우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만 작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흡입력도 당연히 전작보다 올라갔고, 네, 그리고 헤파 필터 성능도 당연히 올라갔고요. 이런 모터 빼고는 다 물청소가 가능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샤오미 스팀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확실히 그 이전에 그 물걸레 청소기를 제가 사용했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바닥에 있는 얼룩은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샤오미 스팀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으로 그 해주다 보니까 바닥에 얼룩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지워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5만원인데 물걸레 청소기, 스팀 청소기는 정말로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샤오미 두 가지 뭐 제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만약에 이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댓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